기름. 뭐지? 사람이 없어. 연다. 정리 바람 엄청 불던데 무슨 텐트 날라가면 혼자로? 정리만 하면 돼요. 비가 온다. 내리면 안 되는데 비가 오네요. 계속 올까요? 비가 이렇게 내리면 곤란한데. 아 비야 내린다. 나 오늘 테이블도 가져가 버려. 오케이. 비 맞으면서 먹다. 18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한 1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처음으로 설치해보는 거라 이게 뭔지 몰라. 내가 지금 사실 스스로 이거 뭐지? 나 뭘 가져온 거지? 몰라요. 잘 낀 것 같은데? 이게 뭘까? 이거 의자야? 뭐야? 형이 테이블 끼는 게 아닌데? 뭐 하는 거지? 이 용도가 뭐야 얘들? 이게 오른가? 이게 커플러인가? 야, 이거 뭐야? 얘 무슨 용도지? 뭐가 아닌 것 같은데? 이게 맞아요? 이거예요? 아, 하나는 키워도 될 것 같아. 용도를 모르겠어요. 스탠드식 테이블인가? 스탠드 테이블? 이런 이게 뭐야? 뭔가 좀 허술한데? 스탠드 테이블이야? 야 이거 맞아? 너무 이상한데? 아 이거 의자가 없는데? 야 의자가 좀 안 좋대. 테이블이 너무 높아요. 헐 안 돼. 이럴 수 없어. 아 살짝 분위기 한번 잡아볼게요. 아 사야지 이렇게. 아 좋네요. 아 살짝 다리를 올리고 싶다 하면 아, 거의 스트레칭. 아 좋네요. 거의 스트레칭 땡겨버려요. 아 너무 좋아요. 여유로운 캠핑 느낌. 아 하늘을 보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하늘이 너무 어둡다. 비가 오고 있으니까 아 너무 어둡다. 아 살짝 여기 비막인가? 비 막는 곳인가? 네, 여기서 비 막고 뭘 먹으라는 건가? 맞나? 이게 뭐야? 아 근데 뷰는 진짜 너무 이쁘다. 아 좋네요. 아 스트레칭 뷰 경남 최고니까. 아 춥다. 아.
이게 뭔지 저도 뭔지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예. 아 비가 올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네. 아 굉장히 멋있죠. 아 너무 좋아요. 테이블 테이블 살짝 내가 봤을 때 이거 용도인 것 같아. 기만 비막이 용도.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? 아 제가 캠핑 유튜버로서 몰라요 뭔지 이런 걸 써봐서야 알지. 야, 이게 맞나요? 비가 오늘 계속 올 것 같은데 하늘이 진짜 안 좋네. 너 캠핑 유튜버 아니잖아. 노숙 유튜브잖아. 맞아요. 와 뷰가 그냥 할 말이 없다. 와 여름에 진짜 죽이겠다. 와 지금 옆에는 통창으로 해놨어요. 양쪽을 통창으로 그림이다 그림 진짜로. 근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난로가 아직까지 안 펴도 될 것 같아. 지금 제가 겉옷도 안 입고 있잖아요. 이게 제주도지. 그렇지! 이게 제주도지! 신발 여기다가 책이 펴져 있어야 할 것만 같지만 책 없어요. 안에 모형으로 책 가져올게요. 쓸데없는 조명, 안 쓰는 조명들을 그렇게 사실 저기 강산 캠핑 좀 이해 못하는 1인 여성이라서. 와 진짜 예쁘다. 밖에가 너무 예뻐. 하나만 고민했어요. 책을 사서 읽는 척을 할까? 발사를 하는 척을 할까? 과연 각질 제거제를 사서 각질 제거를 하는 걸 할까? 뭘 할까? 고민을 했지? 오늘은 이거다. 뿅! 아 진짜 이쁘다. 아 하늘이 비쳐요. 비가 들어오고 있어요 안으로. 치기 전에 아 이거 지금 얼음 뚜껑 닫아야 되는데 뚜껑 닫기 너무 아쉬운데 바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서. 뭐야? 아, 복면형이네? 또? 받으라고? 뭘 봐? 뭘 봐? 뭐야 이거? 이거 뭔데? 왜 방어를 보냈어? 왜? 잘 먹을게! 아 이거 대허! 아 대톱! 대톱 준비하고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아 우리 방어 생겼다! 이거 방어 먹어볼까? 우와! 짜잔! 여러분 지금 비가 오거든요? 그래도 예쁘게 찍어야 되니까 그냥 펴놓을게요. 기름 충전아. 우와.
우와 기름 창고. 우와 기름. 우와 기름. 기름 미쳤다. 아, 기름기 뭐야 이 기름기. 우와 이거 무슨 부위인데 이렇게 기름기가 많아요? 어머 맛있어. 어머 이거 무슨 부위야. 아니 진짜 맛있는데. 아니 지금이 방어철이야. 나 방어가 이렇게 맛있는 애인 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. 나도 좀 주라니까. 커피에 들어가면 히트 수산 있어요. 거기서 사 먹으면 돼요. 아 진짜 맛있다. 말도 안 돼. 와 방어 진짜 맛있어. 이게 무슨 부위예요? 배꼽이래. 와 배꼽이래. 진짜 맛있어. 아니 진짜 맛있어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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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는 달아. 얘는 엄청 고소하고요. 기름지가 엄청 고소하고 얘는 깔끔하고 달아요. 와 진짜 맛있다. 자, 아니 이것보다 많아. 2인 세트가 아까 전에 보여줬는데 이게 2인 세트에 알려주셨는데 양이 많은 거죠. 아 이거 다 못 먹어요. 빼주세요. 이래가지고 이만한 덩어리를 뺀 거야. 진짜 맛있다. 우와 나 먹다가 놀랐어요. 아 너무 맛있다. 아, 삼키기 싫어. 삼키기 싫어. 아니 엄청 고소하고 엄청 달고 아니, 막 과하게 느끼하지도 않고 진짜 엄청 고소하고 담백하고 달아. 아니 감칠맛도 너무 좋은데?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. 저는 솔직히 참치 맛있는 거 모르겠거든요. 방어 진짜 맛있다.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단맛이 나와. 그래서 삼키면 안 돼. 근데 어떤 느낌이냐? 육포맨키로 하나 입에 넣고 그냥 씹을수록 맛이 계속 나.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. 뭐지?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방어는 짬이었나? 이걸 김에 싸먹으라고요? 아니요. 얘를 이거는 무시하는 행동이야. 이거 계속 씹어. 이게 살이 탄탄해가지고 계속 씹어.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계속 배 나와. 뭐야? 원래 이래? 어, 진짜 맛있다. 안 돼, 이거 쏟았어. 안 돼, 바닥. 쏟으지 마, 미치겠네. 아, 이거 뺄 수 있어요. 이거 빼서 빨면 돼요. 아무도 없어요 여기. 너무 좋아. 무인도 온 것 같아서 더 좋아. 사람 없으니까 너무 좋다. 내일 폭풍우가 몰아친대요.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없지. 너무 좋아. 저번 주에 날씨가 너무 추웠어가지고 캠핑할 때 진짜 모텔로 도망갔거든요. 아니 여기다가 마라탕을 엎었는데 마라탕을 안 닦여. 얼어가지고. 또 얼었어. 야 러시아야? 얼음됐어. 우와 야 봐봐 얼었어. 얼음. 그거 수리 맡겼는데 다행히 안에는 물 안 들어갔고 서귀포에 삼성 서비스 센터 갔는데 거기에 내가 진짜 막 엄청 불쌍한 척하면서 막
핸드폰이 막 물에 담겨 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이거 영상 살려 제가 영상 이거 찍어놓은 것 때문에 어떻게 빠졌어요? 그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부포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덜렁덜렁 바다에 떠 있었대요. 이렇게 그러니까 카투 보시죠. 그래서 아 어떻게 하셨어요? 어떻게 하셨지? 구독자입니다. 그래서 아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근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? 그러니까 저희 여기 직원들도 다 알아요. 카튜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보게 아 저 하나도 안 유명해요. 근데 어떻게 알아봤지? 그러니까 눈 보니까 딱 알겠던데 속으로 쌍꺼풀 티나나? 아 너무 기분이 좋았잖아. 제주도 와가지고 알아봐준다니. 우리 동네는 내가 쌍꺼풀이게 그냥 맨날 그냥 트리닝 바람이로 돌아다녀도 아무도 알아보도 못한디 제주도는 역시 바닷가 쪽이 나랑 잘 맞는 것 같아. 맞아요. 제가 이 정도 바람이면은 우선은 바람이 팔라팔라팔라팔라팔라팔라 이 소리 계속 나거든요. 갑자기 피곤해. 아니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 속상해했어가지고 핸드폰 찾고 나니까 긴장이 쑥 풀리면서 잠이 오네. 하지만 먹어야 될 게 많았지. 그거 있잖아. 그거 알지? 그 있잖아 그 맛있는 거 그거 알죠? 그거 알아요 몰라요? 그거 맛있는 거 있잖아 그거 맛있는 거 그거 이거? 이거! 아!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빵! 맥도날드 와우 너무 맛있어 맥도날드 아까 콜라 없었어. 아예 주변이 아예 새까매요. 빛이 주변에 하나도 없어. 너무 좋다 여기. 여기에 집 짓고 살면 진짜 좋겠다. 바로 배 띄울 수 있는데 수심이 좀 있고 알치 들어오고 볼락 들어오고 도다리 살고 감성금 사는 데서 거기에 집 짓고 살고 싶다. 바로 고무보트 내려서 배 탈 수 있고 다음 주 평일에는 저희도 창덤낚시 갑니다. 타이라바 거주도 가기 전에 눈 캠핑하러 가야죠. 위쪽으로. 되겠는데?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불에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. 우와 맛있겠다. 좋아요, 좋아요. 와, 진짜 맛있다. 와.
소리야 봐. 아, 다 흘렸어. 아, 바보. 아! 땀. 땀. 맛있어. 오. 오. 뜨겁겠다. 이거 뒤로 내려갈 수 있을까? 날씨 좋다. 바람 안 불고 좋다. 이게 맞을까? 가잖아. 도망가잖아. 방어다. 아, 방어. 잠깐만.
아니야.